잊을만하면 찾아오는 네. 방송. 네. 죽었나 했더니 아직 안 죽고. 네. 오늘 아침에 네. 제가 새벽에 1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거의 그 낚시를 갔어요. 서산 지나서 서산까지. 서산에서 내려 나가가지고 한 1시간 나가면 바닷가 나와요. 안흥항 뭐 그쪽인데 네.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쫙 들어서 힘들게 산 타고 가가지고 배 낚시 아니고 그냥 갯바위에서 네. 하는 거. 네. 광어를 하나 잡고 아. 큰 거를 아. 이만한 걸 하나 잡고. 자 이제 예, 각설하고요. 예, 예. 너 요즘에 그거 하는 거 좀 마음에 예. 안 들어. 그 하여튼 제가 낚시를 하고 왔는데 예. 낚시를 하다가 불림을 당해서 네. 열심히 차를 몰고 왔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제가 누굽니까? 비야. 비야. 예, 그렇습니다. 비욘드의 아버지 정유영 실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자, 비욘드에서 새로운 제품이 네.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가 네. 아니고 했습니다요. 네. 그 말인즉슨 뭔가 또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 달 전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 이미 뭐 그 SNS로는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SNS 친구 다섯 명밖에 없어요. 다섯 명만 아는 네. 거. 뭐 별거 아니에요. 또 아주 징그럽게 본 클래식 스탠다드 시리즈입니다. 네. 클래식 스탠다드 시리즈인데 아 이건 좀 탑이 올라갔죠. 네. 예. 일단은 저희 클래식 스탠다드는 네. 원래 이 탑이 없었죠. 네. 예, 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탑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습기답니다. 네. 네. 아 전문 용어 써주세요. 일본어 말고 지금 예. 광복절 지난 지 며칠 안 됐는데 필름 탑. 아 필름 탑. 네. 필름 탑도 무슨 그게 무슨 야 그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 네. 예. 얇은 얇은 언즘. 얇은 나무 판넬 얹음. 예, 예. 예 그겁니다. 예. 뭐야, 무늬 낼라고. 날, 얇은 상판을. 예. 예. 양벌, 그, 너, 이게 뭐 메이플인데. 네. 이게 뭐 올라가 봐야 소리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아, 차이는 있죠. 아, 이때요? 예, 이때입니다. 예. 일단은 예. 가격이 일단 올라가죠. 예. 블루스 하는 놈이 이때면 있는 거야. 자, 뒷판은 뭐, 원래는 다 이렇게 블랙이었잖아요. 검정색 골드 그런데 이거 이제 실수로. 야, 하이엔드 기타 같아요. 뭐 어, 진짜로요? 아니 근데 하이엔드 기타 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건 미드랜드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네. 사실은 그걸 좀 이렇게 네. 아 역시 솔직한 네. 네, 클래식 시리즈죠. 네. 이게 사실은 골든 에이지로 나올 거였어요. 아, 골든 에이지로 나올 파츠를 일부러 다 네. 아니 골든 에이지 파츠였어요. 근데 골든 에이지가 이제 너무 내가 재미가 없는 거야. 아. 안 되겠다. 그쵸. 그래서 탑을 올려야겠다. 그래서 색깔이 요거. 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네. 요거, 네. 그다음에 요거 네. 그린 네. 보이시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려야 내장 탈관 아. 요거 파란색. 아, 얘는 예. 지금 아, 수술 들어갔군요. 네, 수술 네.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일단 너 갖고 아, 있어. 예. 그래. 잘 쓰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갖고 있어. 네. 왜? 배를 가려야 되니까. 가격이요. 차원이 달라요. 기존의 골든 에이지가 398,000원입니다. 예, 이거 598,000원이에요. 리모델링을 심하게 하셨고. 예. 그렇다고 뭐 목재나 그런 건 다 같은가 이거. 엘더. 엘더. 근데 엘던데도 약간 로스티드 메이플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무슨 말인가요? 엘던데도 아. 로스티드 메이플. 아, 바디나 엘더. 넥 넥 얘기하시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탄생을 했고요. 네.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미드부스트를 너무 달아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드부스트 달린 기타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 미드부스트 하면 생각나는 기타가 어딥니까? 네, 제임스 테일러. 어, 그냥 얘기해 주세요. 제임스 테일러. 네,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네, 저도 한 대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거 미드부스트 달린 거를 네. 두 종류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미드부스트 달려 있는 게? 아, 제 거는 스튜디오 시리즈가 아니라 클래식입니다. 네. 네. 미드부스트가 달려 있어요? 네, 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군요. 네, 97년생이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미드부스트 달려있는 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미드부스트에 온오 이거 스위치 있죠? 똑, 요거 눌러가지고 레벨만 요 가운데 네. 요 레벨 조정하는 게 네. 있고요. 노브가 이제 그 다음에 노브가 세 개가 여기 이게 그렇죠. 더 달려있어요. 네, 세 개가. 네. 어떤 건 네 개 달려있습니다. 블로어 스위치까지 네. 해서. 풀옵션이죠. 네. 네. 풀옵션이라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리드 서킷. 그렇죠. 리듬 리드 서킷. 네. 하여튼 이 제품은 네. 제가 개발을 하고 싶었지만 네. 개발을 할 줄을 몰라서
그 테슬라 픽업을 만드는 업체예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슬라 픽업의 공장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테슬라 텍 30 픽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GMB 픽업이라 그래서 PRS, 펜더, 야마하 그런 픽업들을 모두 다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큰 픽업 회사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테슬라에 인수를 하셔서 네, 인수를 해서 자 거기다가 부탁을 했어요. 미드부스트를 좀 같이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미드부스트가 뭐냐? 거기서 그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타일러의 미드부스트를 가지고 갔죠. 해다오. 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너무 이게 오버가 많이 걸려요. 끝까지 올리면 좀 노이즈가 시고 찌그러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좀 줄이자. 그리고 톤을 좀 미들톤의 먹먹함을 나는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지만 싫어할 수 있으니까 살짝만 빼다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한 두 달 정도 후에 나왔고요. 시제품이 나왔고 다시 한번 그 시제품을 빠꾸시켜서 또 한 달 반 있다 다시 나왔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프로토타입을 목격을 하고 정말 심혈을 걸쳐서 몇 달이 걸친 반년이 넘게 이제 그래서 기대가 되다가 출시했네요. 자 픽업은요 테슬라 픽업 세트예요. 네. 자 이 테슬라 픽업 시대 싱글이 무슨 세트냐면요 STS입니다. 그러니까 STS. 스택 픽업이에요. 네. 스택입니다. 네. 코일이 아래 위로 감겨 있어요. 그래서 험 캔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형 험버커예요. 네. 그 소위 말하는 타멘더슨 같은데 쉐터 그렇죠. 같은데 들어가는 그런 픽업입니다. 네. 이중으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오퍼스 테슬라에서 가장 최고가 픽업인 오퍼스가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자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이게 내장입니다. 제가 내장을 탈거 했어요. 모든 자. 거를 다 이렇게 네. 보여주시는. 이게 네. 미드부스트입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테슬라 네. STS, 네. 테슬라 스택 픽업 오퍼스 문. 픽업 값만 해도 상당하네요. 네,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뭐야? 똑딱이. 네. 이거 쪼개야 될 거 아니야? 네. 토글을 하나 다셨으니까 또 하나 달기에는 좀 그렇고 이거를 푸시풀로 그렇지. 노브를 푸시풀 노브로 이렇게. 그치. 네, 또 하셨네요. 자,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지?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 자, 네. 달아드렸어요. 네. 자, 그리고 노이즈. 아, 네. 저 노이즈 싫어합니다. 네. 네, 노이즈가 나는 건 뭐가 아니다? 기타가 아니다. 네. 네. 기타는 노이즈가 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컨셉은, 하이엔드를 빙자한 그냥 중저가로 네. 쓸만한 기타. 교회에서 쓰면 간지날 것처럼 보이는 기타.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은 기타를 잘 쳐야 된다는 거. 길타 못치면 뭐다? 말짱 꽝이다. 네. 그런 느낌을 네.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간만에 하다 보니까 좀 진행이 서툴러요. 아. 그리고 요즘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팟캐스트를 하나 하거든요. 아. 듣고 계십니까? 2화까지만 듣고 예, 그 있습니다. 그 아, 그 야마다 센세. 아, 야마다 선생 말고 야, 야마짱이라고 또 부르세요. 네, 그 양반 잘하죠. 아, 잘해. 그 양반이 좀 짜증나서 듣고서 이게 잘한 거 봐. 자, 하여튼 여러분들 팟캐스트에서 네, 우난이를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피아의 베이시스트 김범 씨와 네. 저는 일본어를 존나 아야 일도 못해요. 일도 아유 거기서 하던 버릇이에요. 거기는 막 그림 찾기인데 네, 네, 거기서 잘 찾아보시면 막 출연하십니다. 욕도 막 해도 되니까 네. 하여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 맥주집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비욘드의 컨셉은 남한도 히토츠 구다사이. 네. 아 죄송합니다. 아는 척하지 마 임마. 네. 일본어 좀 하니까 좀 잘한 체를 하고 싶네요. 자, 네. 펄픽 가드가 바뀌었고요. 네. 기존의 그거랑 그 다음에 이 픽업 세트 바뀌었고 네. 전자가 바뀌었습니다. 전자. 네, 전자. 일렉트로닉.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미드부스트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미드부스트 뭐야? 양이죠. 볼륨 양, 네. 개인 양이고요. 네. 볼륨 양, 미드부스트 네. 양입니다. 네. 신호의 어떤 미들값입니다. 미들값이 네. 바뀌어요. 네. 미들값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쫙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건 볼륨이고 톤이고 네. 이렇게 하면 코일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잠깐 미들부스트가 그러면 어떻게 변하길래 저 인간이 미드부스트 하냐는데 그러면 요 한번 들려주세요. 네. 프론트 톤으로. 자, 이게 미드부스트를 내가
반 정도만. 반 정도만.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안 올리는 거, 네. 밑에 있는 게 이제 네. 미드부스트 5냐. 자, 한번 쳐보세요. 자, 클린에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프론트 톤이고요. 마샬 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톤에서 한번 미드부스트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프론트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 소리 좋아요. 여태까지 나왔던 비욘드 중에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라고 말하고 싶다. 노말 톤이었고요. 여태까지 나온 비욘드들이랑 되게 흡사한 것 같고요. 자. 미드부스트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미드부스트 반만 올렸는데 한번 들려 드릴게요. 아, 좀만 프레이즈를 좀만 더 해줘봐. 네. 다시 노말해서 예, 우리 또 비욘드의 아버지께서 또 요청하셨으니까. 일반 싱글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기름져요. 네, 왜냐면은 이게 스택 픽업이다 보니까 네. 어떤 모던합니다. 네, 정말. 예. 네. 기타는 모던해야 돼. 왜? 우리가 모던한 세상에 살고 있고 모던한 음악을 하니까. 네. 미드부스트 켜주세요. 네, 한번 켜볼게요. 이건 진짜 몸무게가 40에서 80으로 늘은 거야. 네. 진짜로. 여러분들 뭐 꾹꾹이로 이제 부스터 쓰시고 이럴 필요 없겠죠, 이제는. 이걸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솔로 할 때 확 튀어나올 수 있고, 백킹 뭐 이런 거 하다가. 자, 뭐 이제 재즈클럽에서 하다가 올려서. 이게 솔로 하시면 되겠죠. 네, 레스볼 안 갖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스냅에서 레스볼 사운드를 네. 그런 뚱뚱한 사운드를 네. 내실 수 있습니다. 만땅 올려보면 좋다. 네. 좋아. 그러면 네. 오버드라이브 톤을 한번 살짝 프론트 톤에서 네. 일단 그 부스트 빼고 네. 리트링 한번 쳐보세요. 네. 갑자기 리트링이에요. 이제 솔로가 들어가는 거야. 그때 네. 부스를 켜고. 자. 만땅 올려서 와, 제가 만땅 올릴 필요 없어. 이건 네. 딱 중간에다 네. 놓고 하면 좋아. 이게 미드부스트의 차이입니다. 제가 오버에서 게인을 많이 걸진 않았어요. 제가 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게 필드 테스트를 했어요. 네. 너한테만 안 했어. 네. 너는 왜냐면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거라서 원래 오늘도 안 부르려 그랬어. 그래서 다른 애를 부르려 그랬어. 근데 네. 하여튼. 네. 버즈비의 인우를 부르려고 그랬거든 사실. 예. 걘 그런 거 좋아해. 스윗 피킹 한번 싹 해주시면 또. 예. 아니 걘 그런 거 이런 예. 거 미드부스트 좋아해. 예. 걔는. 예. 근데 미드부스트를 쓰는 용도는 하이게인에서는요 사실 미드부스트의 의미는 없습니다. 예. 미드부스트의 의미는 기타에서 나오는 의미는 어떻게 되든지 게인으로 가든지 나중에 가든지 게인 부스팅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살짝 클런치나 예. 싱글 어떤 그러면 뭐 어떤 노멀한 톤에서. 정말 좀 두께감을 주고 볼륨 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과거에 그래서요. 그냥 TS9 같은 이펙터로 그런 미들부스트 용도로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할로바디 기타에다가도 많이 쓰시고.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런데 그거는 있다는 건데 힘짜가리가 없잖아요. TS9. 힘짜가리가 없어. 808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네, 808. 오리지널. 그래.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을 안 할게. 일단 그럼 808 이상을 합니다. 808이 하나에 여러분들 얼마인지 아세요? 네. 30만 원입니다. 그 편의점 가면 한 5천 원에 팔 거예요. 뭐를? 여명 808이라고.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되지 않는 게 저도 오랜만에 방송이라 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서로 뭐 피차 일반이지 않겠어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사는가? 예. 네. 좀 그러지 마.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톤을 한번 이제 좀 들려드려야 될 텐데 네. 뭐 미드부스트 온오프 정도 이렇게 네. 간략하게 해가면서 조금씩만 들려주세요. 네. 뭐 오버드라이브 살짝 걸고 미드부스트 걸면 게인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옆으로 뚱뚱해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뚱뚱해지가 네. 넓어진다는 자, 프론트 톤입니다. 딜레이를 좀 걸어볼까요? 왜?
모던하니까요. 아, 그치. 네, 기름기를. 네. 제가 암을 너무 많이 심하게 쓰니까 암을 안 갖다 주세요, 요즘에. 클린해서 솔로 하고 싶으면 미들 부스트 한 반 정도 올려서 부스팅해서 예, 톤을 줄이지 않아도 예,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오죠. 톤도 좀 줄여볼까요? 갖고도 충분히 클럽에서 퓨전 같은 거 연주할 수 있겠죠. 몽글몽글하게 잘 빠지네요. 예. 다시 오프 시켜볼게요. 예, 이렇게 되면 또 선명하게 예, 날창날창한 리듬 톤도 구현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하프 톤입니다. 쓸 수가 있겠죠. 미들부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시에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들 픽업에 한번 나오겠습니다. 자, 미들 부스트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중화돼서 또 팻하게 또 쓸 수가 있겠죠. 다시 오프 놓고 하프톤입니다. 오토콜 탭 기능이 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뽑아가지고 네. 네,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얇아지네요. 뽑았을 때가 싱글로 변하니까. 자. 올려보고요. 여기 푸시풀까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어떤 셀렉팅을 어디다 해놓으시건 간에 리드톤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미드부스트가 있으면 얇으면 쪼개가지고 마지막으로 험버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피쉬 픽업에 테슬라 또 특유의 또 트래블은 나오는 또 픽업인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톤을 좀 깎아서 네,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다시 톤 올리고
여기서 미드부스트 한번 올려볼게요. 이럴 때는 톤보다는 좀 볼륨을 살짝 깎고서 그냥. 한번 쪼개볼까요? 다시 노멀 상태로 가서 예, 얇은 소리 한번 싱글로 쪼개서 예. 여기서 미들 부스트 소리가 궁금하다. 예. 80년대 그런 기타 싱싱싱 기타인데 액티브로 출시된 그런 덩컨이나 이런 기법 따라가지고 그런 기타 같아요. 뭐. 다시 홈버커. 없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이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린 대체적으로 어떻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테슬라 픽업이 제 취향보다는 좀 밝아서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 미들 부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좀 중화가 되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유일하게 정식장님과 저랑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공통점은 뭐냐면 뚱뚱한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절충이 되지 않아요. 자, 요 아까 뭐 이렇게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요. 네. 나무 목재나 그런 걸 좀 어설프게 넘어갔는데 사실 골든에이지랑 똑같아요. 엘더바디에 메이플렉이고요. 근데 이 메이플렉이 색깔이 약간 네. 로스티드 같이 빠져. 아, 그거 좀 염색을 했습니다. 아, 예, 좀 진짜 로스티드는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아. 예,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뒤에 이렇게 배터리 이게 미드부스트가 들어가는 건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네. 옛날에는 배터리 이렇게 껴가지고 듣는 건데 그냥 이렇게 카세트처럼 넣으시면 돼요. 네. 자, 하여튼 오늘 좀 네. 저희 말이 길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나와서 감도 못 잡고. 아닙니다. 자, 뭐 그러면 정우 씨, 요거는 네. 좀 모던하니까 요즘에 네. 기타 키드를 꿈꾸는 네. 락 키드 말고 네. 기타로 내가 한번 성공해봐야겠다는 네. 분들이 어떤 연습할 만한 곡 있잖아요. 네. 아, 그분들이 이런 거 처음에 이런 걸로 사셔야 되거든요. 네. 가짜 잼트랙 센트럴 막 그런 느낌으로 좀 가볼까요? 좀 퓨전 막 이런. 하여튼 그런 네. 어떤 선생님이 치는 그런 그 기타 같은 퓨전 같은 네. 퓨전의 가명을 쓴 네. 퓨전 같지 않은 안 퓨전의 퓨전. 아. 네,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제가 이 투데이 속이 아니면 또 어디서 연. 그렇죠. 맨날 브루스만 치는 사람. 이따 저기 좀 내고 가. 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좀 저기 좀 비용 그 해고 가 봉투.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오랜만에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빠!
아방가르드의 네. 이런 아방가르드도 아니고 이건 처음에 이게 뭐지? 인도로 갔다가 갑자기 또 이제 갑자기 산수를 열심히 하다가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걸 저는 후회되네. 다시 치라고 하고 싶을까요? 이거는 또 하지만 의도가 네. 있겠지. 네. 우리 연주자의 의도가 있어. 아, 자 의도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도는 이런 기타로 예, 매번 예, 뻔한 잼책 치는 것보다는 자, 연주 하여튼 잘 들었고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비욘드 네.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름을 말 안 했네. 이름을 말씀 안 했네. 장명은 하셨습니까? 그래서? 아 했죠. 네. 이름 벌써 박스에 다 찍혀 있습니다. 아, 네. 자 뭔가 미드 부스트가 되고 어택을 해. 네. 그럼 뭐야? 뭔가 공격적인 되고, 공격적인 공격적인 네. 하지만 공격적이지만 하여튼 소리는 부드럽잖아. 네. 그래서 비욘드 클래식 스탠다드 어그레시브입니다. 어그레시브. 네. 어그레시브. 어그레시브. 저는 뭐 나디 밤저 뭐 이런 느낌으로 아 아니고 네. 어그레시브. 네가 음악을 좀 비싼 음악을 해봐. 이게 점점 사람이 그래져가. 네. 낮에는 공격적이고. 예. 네. 일단 이 제품의 이름 비욘드 클래식 스탠다드 어그레시브가 나왔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비욘드 나올 때만 찾아뵙겠습니다. 네. 빨리 나오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